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문제가 잇따라 발생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6년 후분양 도입 후 2021년 후분양 강화를 발표한 뒤 2022년 1월부터 전국 최초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위험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 후분양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후분양이란 건축 공정률 60% 이후 시점에 분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후분양을 더욱 강화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시점보다 더 늦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선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후분양제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후분양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분양은 선분양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데요. 첫 번째로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또한 부실 시공 방지 및 주택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계약 이후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주택 구매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제고에 따른 기업 이미지가 높아지고 정해진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마련됩니다. 소비자, 건설 현장 근로자, 건설업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후분양제에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H 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후분양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은 73.6%였습니다. 후분양 제도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주택 품질 개선 82.1%, 부동산 시장 혼란 저감 64.1%로 나타났습니다. 후분양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또한 긍정적이었는데요. 소비자 선택권 보호, 소비자 위험 완화, 투기 억제를 위해 후분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비자 위험 감소, 허위 과장 광고 감소, 부실 시공 감소 등의 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고덕 강일 3단지와 마곡 10-2단지의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추후 공정률 90% 시점에 본 청약을 진행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실공사 위험을 낮추고 소비자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후분양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투명하고 안전한 주택 공급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